안녕하세요. 아마도 성악살롱의 나스타입니다. 와! 야, 오늘은 고양시 왔어요. 누구냐? 김주택. 고양 어울림 누리에서 하는 공연인데요. 고양시가 특별히 2024 아침 음악 나들이라는 기획 프로그램에 김주택, 우리 또 바리톤께서 그 무대를 장식해 준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야,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이 공연에 관람을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프로그램 북이 없어서 이 공연을 보고 나서 그 각각의 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조금 아쉽습니다. 나중에 공연 보고 나서 꼭 그 감상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봬요. 2024 아침 음악 나들이에 김주택 가수의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곡의 느낌과 그리고 무대를 즐겼던 한 성악 동호인으로서 오늘 리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처음부터 프로그램이 나와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곡을 들으면서 그 레퍼토리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 10곡을 부르셨어요. 앵콜까지 포함해서 10곡을 부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1부에서는 이태리 가곡과 깐쪼네를 불렀고요. 2부에서는 한국 가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콜로는 뮤지컬 넘버를 불렀죠. 곡 하나하나를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이탈리아 가곡으로 이루어진, 깐조네로 이루어진 다섯 곡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죠. 아침 음악 나들이라는 이 주제에 맞게끔 선곡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와 마찬가지로 토스티의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말리아라는 매혹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해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좋은 노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뒤에 다시 감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켈라라고 해서 작은 입술이라는 그러한 노래인데요. 정말 깜찍한 느낌의 노래입니다. 리듬도 라라라라라라 하는 좀 흘러가는 느낌이 있지만은 작은 아기자기한 느낌의 노래를 불러줬고요. 네 번째는 빠를라미 나모레 마리우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거는 길병민 씨도 노래를 불렀던 것도 알고 있거든요. 마리우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번째 노래로 이 노래를 불렀고요. 다섯 번째 노래는 Non discor tardime라고 해서 그 물망초의 꽃말이죠. 나를 잊지 마라는 그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저도 뭐 여러 번 불러봤는데 뭐 부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부가 마쳤고요. 그리고 2부에는 한국 가곡으로 꾸며졌는데 김주택 가수가 얘기했던, 바리톤 김주택이 얘기했던 이 네 곡의 전반적인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K-아트팝이라는 단어. K-아트팝. 저는 익히 들었던 단어인데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여섯 번째는 마중이라는 노래, 윤학준 씨께서 작곡하신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시간에 기대어라는 노래입니다. 바리톤이 너무나도 자주 부르고 즐겨 부르는 노래고요. 여덟 번째는 꽃 피는 날이라는 노래. 그리고 아홉 번째는 푸시킨의 시에 그리고 김옥은 교수님의 작곡으로 이뤄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노래까지 꾸몄습니다. 여기가 본 무대였고요. 앵콜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넘버를 불러주었습니다. 지킨 앤 하이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넘버죠. 이렇게 해서 아침음악 나들이의 10곡의 무대로 꾸며졌다 라는 것이 조금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이 아침에 열리는 콘서트인 만큼 뭐 무게감이 있거나 막 내지르거나 막 어떤 그 아주 뭐 이렇게 그 심도 깊은 노래보다는 깐쪼네와 가곡 그리고 한국 가곡의 서정적인 느낌을 살려줬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좋은 선곡의 한 본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섬세함과 그러한 어떤 무게감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곡들을 섞은 게 아니고 이태리 가곡과 한국 가곡으로만 그 느낌을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훨씬 더 심플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한 어떤 심플함 속에서 드러나는 편안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저희 아내도 야 정말 듣기 좋은 노래들도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클래식을 접근하면 나도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조금 전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독특한 부분이 곡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거기 뒷배경이나 아니면 히스토리 그리고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된 이유들을 설명해 주니까 그 노래를 듣고 그 음악을 감상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오는 그 무대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오실까라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들어오는 그 주차장부터 막 막히더라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제가 길가에 세울 뻔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객들이 같이 해주셨고요. 그런 만큼 호응도 너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무대니까 이 가수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점도 조금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10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곡 한 4곡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토스티의 노래 매우기라는 말리아라는 곡이 저는 처음 들은 노래입니다. 최근에 제가 토스티 노래를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그 노래 중에 논따모 비우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눌띠마 깐쪼네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배울 이데알레라든지 이런 노래들은 익히 알고 있는 노래인데 이 말리아라는 노래는 처음 들어봤고요. 정말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서정적일까?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매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선율 속에서 그 가곡의 멋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눈여겨봤던 노래는 시간의 기대어라는 노래입니다. 바리톤의 18번 애창곡들이죠. 근데 제가 이게 저도 처음 접했을 때 그 무대가 조금 떠오르거든요. 한양대학교 고성현 교수님께서 이 시간의 기대어라는 노래를 발표했을 때 이 KBS 무대였던가요? 방송을 통해서 나왔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먼 허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더라고요. 저 언덕 너머 어딘가 이럴 때 그 손끝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 제 스스로도 놀랐거든요. 근데 오늘도 어김없이 김주택 바리톤이 손을 허공에 가리키면서 저 언덕 너머 어딘가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노래는 꽃피는 날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접했던 건 팬텀싱어 2에서 김주택 바리톤과 뮤지컬 가수죠 베드운 포르스텔라의 멤버 둘이서 같이 했던 듀엣곡이었거든요. 그때 그 선율과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진 무대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독특하게 이 노래는 김주택 바리톤께서 정말 좋아하는 노래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었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거는 김주택 가수가, 제가 가수라고 표현했죠? 뮤지컬 가수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한 선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무대에서는 가곡으로 이루어졌지만 맨 마지막 앵콜 곡에서는 지금 이 순간 지킬 앤 하이드의 모습처럼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뮤지컬 가수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뭐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뭐 축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노래지만 그런 어떤 다짐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여준 곡이어서 훨씬 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아침에 이루어진 콘서트에 가장 적합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가장 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무게감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즐기면 되는 그런 콘서트였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저는 마음속에 풍만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평을 해볼까요? 기획 의도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식과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무게감을 아니면 조금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신 분에게 정말 다가감이 있는 그런 콘서트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팬들이 호응해주는 만큼 거기에 또 대응을 해주시고 거기에 또 반응을 해주시는 또 바리톤 김주택 씨의 어떤 모습에 적극성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그 피아노와 그리고 가수와의 어떤 두 조합으로 이 무대를 꾸몄지만 다른 무대가 있다면 이 합창단의 백코러스를 등에 지고 한번 김주택 씨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레퍼토리와 그 능력들이 한층 좀 돋보이는 콘서트가 있으면 한 번 더 찾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리톤 김주택은 이제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 뮤지컬, 크로스오버에 넘나드는 어떤 다 능력을 갖추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콘서트가 뭐 고양시에서 주최하고 주관하고 했기 때문에 단발성 콘서트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단발성 콘서트라는 것들을 조금 걷어내고 한번 생각해보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아침 콘서트를 각 개인의 가수가 꾸며내서 무대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침 콘서트 이런 것들을 꾸며본다면 정말 접근하기 좋고 그 하루 풍성해지고 행복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관객들이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 상반된 얘기들을 드렸죠? 뭐 큰 무대도 기대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가뿐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아침 콘서트도 기대한다라는 저의 의견을 조금 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처음으로 김주택 바리톤의 콘서트에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점 눈으로 귀로 직접 확인했던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짧지만 고향 음악 나들이 뭐 특히나 뭐 고향 아침 음악 나들이에서 밴 김주태 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진면목을 확인했던 시간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아마도 성악성의 김주택 콘서트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